야, 동열이 그냥 불평하다가 서 있으라고 그래. 몸만 풀고 있어도. 자, 김웅경 감독 머리에서. 머리에서 나왔네. 이건 CF를 찍는 건지, 종범이가 화장실이 찍는 건지. 그런 감독님을 못 만났으면 과연. 나오기 전에 선수들이 큰 애들을 좋아해요. 제가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 그 김은용 감독님하고 김성근 감독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사이가 안 좋다기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1군에서 2군 선수가 필요하면 누구누구를 올려라 이렇게 네, 얘기했을 그렇죠. 때 그 선수를 컨디션을 잘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네. 김성근 감독님은 이 2군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얘를 오늘까지 써요. 그리고 야 오늘 던지고 올라가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와 대단하다. 약간 그러면 김성근 감독님도 김은용 감독님에 대한 어떤 질투? 아니 그 이기고 싶은 거 뭐 이런 게 있지.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뭐 이렇게 선수로 김은경 감독님 밑에서 선수도 해보고 네. 뭐 그 밑에서 트레이닝 코치도 해보고 또 2군에서 이제 또 이렇게 서포터도 해드려보고 했지만 그때 두 분을 딱 볼 때는 라이벌은 라이벌이었어요. 라이벌인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라이벌인데 뭐. 그렇죠. 완전 라이벌이었죠. 그런 쪽에서 라이벌이었고 다른 데로 감독 가셔서 감독을 할 때 두 분이 붙으면 보이지 않는 그게 더 있었어요. 아, 있었겠네. 더 있었어요. 엄청 많죠. 그리고 알죠, 이제 또 이제 김정은 감독님은 보이는 머리를 쓰는 데이터로 머리를 쓰는 거지만 김정은 감독 너 해봐라. 너 그렇게 믿고, 나왔다? 믿고 내보내는. 여기서 이제 생각지도 않은 게 나오는 거예요. 작전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다 있고 그래서 저희들 아는 사람들은 두 분이 솔직히 제3자로서 게임을 딱 붙여놓으면 저희들은 속으로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로. 진짜 어떻게 네. 나오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중요한 경기 서울에서 오비랑 그때 당시 오비. 네, 오비. 오비였어요. 중요한 경기였었어요. 중요한 경기인데 저쪽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투수가 나와서 몸을 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 이제 1대1에서 그때 당시에 동열형이 야구장 도착했는데 쓰러졌었어요. 허리 때문에. 그때 허리가 상당히 안 좋을 때예요. 그래갖고 지금 병원을 가야 될 상황인데 감독님이 병원을 안 보내는 거예요. 야 잠깐 저쪽 안 보이게 누워있으라고 그래. 한쪽에 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게임이 2대1 2대2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8회 9회에 야 동열이 어디 갔어? 동열이 어디 갔어? 야 동열이 그냥 불평하다 그냥 서 있으라고 그래. 몸만 풀고 있어도 딱 나가서 동열이 딱 허리 아픈데도 표시 안 되고 딱 나가서요. 어깨만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같이 붙였다면 내일 게임도 안 되잖아요. 포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심리적이네 이거. 회전 마무리를 네, 올리는 거예요. 나갔죠. 저희들이 이런 소리 했어요. 동열이 형이 30세이브를 올리면 진짜 올린 세이브는 40세이브인 거예요. 안 보이는 세이브 어깨만 돌리는 세이브가 너 대전을 갔어요. 하나랑 딱 그때도 중요한 경기를 하는데 저쪽 마무리 송진호가 마무리 나오려고 네. 먼저 풀고 있는 거예요. 동열은 네. 저한테 침 맞고 있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네. 침 맞고 있는 걸. 야 빨리 어떻게 그러면 동열은 저한테 뛰는 척하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송진호 풀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무리는 저쪽에 못 붙이는 거예요. 왜냐면 두 게임을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이브를 많이 올리는 게 동열이 그게 다 김웅경 감독 머리에서 나왔네. CF도 찍으셨어요. 네. 이종범과 네, CF를. 기쌤 비타. 네. 기쌤 비타? 네. 아, 들어본 것 같다, 이거? 지금 말로 하면은. 비타 500. 비타 500. 네. 뭐. 기쌤 비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야구장에서 네. 버전, 네. 이거 실내에서 버전이 있고, 네. 이제 저희들은 야구장에서 찍었던 버전이. 네. 기쌤 비타. 네, 제가요. 네. 여기 성록이 형이 주심. 제가 포수 네. 역할이 그리고 박종화가 투수 역할. 그럼 이제 홈에서 종범이가 홈 들어오면서 이제 슬라이딩을 딱 네. 해서 그 홈베이스가 이제 기세미타 저걸.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이브하고 네. 저는 이제 태그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심도 마스크, 포스도 마스크, 얼굴 안 나오게 하려고. 대장님 뭐야 이거? 얼굴 안 나오잖아요. 얼굴 나오면 돈을 더 줘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얼굴이 안 나와야 그때 당시에 돈을 조금 준다 그래가지고 네. 저희들은 이제 야외에서 그렇게 했고 종범이가 엄청 고생을 했죠. 실내에 가서 이 여기 뒤에다 이제 장비를 차가지고 네. 슬라이딩을 한 몇백 개를 했던 것 같아요. 밖에서는 이걸 안 메고 그냥 했고 실내에 들어가서는 그나마 로프를 뒤에다 메고 했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래도 자랑을 엄청 했죠. 야, 테이프 켜봐라. 우리 나온다. 나온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안 나오고 그냥 마스크 살포까지 쓰고 나오는 저녁에 이제 저녁에 네. 목동구장에서 하고 이제 저녁에 나갔거든요. 네. 술 한 잔씩 먹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가서 잠을 잤죠. 잤는데 아침에 막 구호 소리가 나오고 막 종범이 그때까지 피아노 좀 메고 찍고 네, 있었어요. 아. 어쨌거나 대문국에서 CF를 찍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최초 아닙니까? 최초? 그러면 최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최초고요. 다른 데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네. 것 같아요. 처음이자 마지막. 네. 이거 찍을 때도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종범이가 쌤 있다면서 이걸 마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마시는 채로 말잖아요. 네. 그때는 진짜 한 50병 이상 마셨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마셔야 된다고. 그냥 그래갖고 이건 CF를 찍는 건지 종범이가 화장실 찍는 건지 정말 저희들도 화장실 네. 몇 번 갈 정도인데 종범이는 오직 하겠어요. 종범이 먹을 때마다 우리도 먹긴 먹었지만 네. 그걸 먹으면 거의 한 3분의 2 정도씩 마시니까 그걸 뭐 이렇게 많이 마시니까 소변이 노란색으로 나왔겠는데 이거 거의 그렇죠. 한 2병만 먹어도 노랗게 나오는데 있었어요, 종범이가. 네, 한 입술 갔어요. 네, 네. 김용 감독님의 어떤 그 은혜를 받고 스타가 된 선수 제일 기억나는 게 홍영우 선수하고 또 하나는 이호준 선수. 아, 이걸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오준이. 그때 당시에 제가 홍영우는 선수 생활도 같이 했지만 호준이는 제가 프런트 때 들어왔어요. 얼만큼 김용영 감독님이 호준이를 좋아했냐면 이호준이가 그때 당시에 연세대학교를 거의 진학이 90% 이상 돼 있었어요. 김용영 감독님이 명령을 내렸던 것 같아요. 계속 꼭 데리고 와야 된다. 했는데 호준이가 그때만 해도 이제 철이 없고 연습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김용영이 어디 갔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매니저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와. 그러면 그냥 둘이 차리러 가는 거예요. 저랑 항상. 그러면 밤에는요 나이트 클럽 술집으로 아니면 뭐 낮에는 어디 놀러 가고 집에 가면 자고 있고 이런 이호준이었어요. 근데도 그 정도를 했으면 기회를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감독 같으면. 근데 찾아와. 또 뭐 며칠씩 도망가고, 아, 프로에서 도망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놀고 싶은 거야. 어리니까. 근데 걔를 꾸준히 데리고 와서 이호준이라는 선수가 됐고, 홍현우 같은 경우는요, 그때 당시 저도 같이 그 선수 생활 하면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질투심이 날 정도로 33타석 무한타예요. 오늘 1군에 있어요? 오늘 또? 아니요, 4번 타자예요. 4번으로 계속? 네, 계속 4번. 또 오늘 또? 다음날도 4번 타자. 이야, 대단하네. 34타석 만에 첫 안타가 홍현우예요. 홍현우가. 그때부터 홍현우가 뜨기 시작하는데 그런 어떤 밑바탕이 없었으면 그런 감독님을 못 만났으면 과연 그런 경우가 있나. 그래서 홍현우나 호준이 같은 경우는 고졸 출신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등치가 아주 큰 등치. 지금은 등치 큰 친구들이 많지만 그때 당시에 그 정도 등치 큰 등치였다고요. 그러니까 김홍현 감독님 일단 작으면 싫어했어요. 일단 커야 돼 무조건. 근데 프런트로 이제 계실 때 선수도 해보셨고 꿈도 있었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프런트로 가시게 되는데 후배들 쫓아가서 데리고 와야 되고 저렇게 33타수 4석까지 나갈 때까지 믿어주는 뭐 그런데 야 나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질투 아까 질투 얘기하셨는데 원래는 그 김웅룡 감독님이 네. 그렇게 기회를 안 주신 분이거든요. 다우지 안에 선수들이 큰 애들을 좋아해요. 금방 김태한 이제 우리 이제 후배가 말씀했듯이 크로필부터 먼저 보고 아예 뽑지를 안 했죠. 아예 뭐 타임을 잃는 걸 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야 사진 갈까봐 걔 키 몇이야 몸무게 몇이야 뭐 운동량 나와서 뭐 2군 게임을 보면서 와 작은데 좀 빠르다 저는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백인호, 김평호 이런 사람들은 게임도 못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평호? 네. 나오셨거든요. 평호 형도 솔직히 저랑 대주자로 많이 경험을 네네. 했는데요. 평호 형이 먼저 입단을 했고 제가 뒤에 들어왔잖아요. 맨날 더그아웃에서 7, 8, 9에 되면 이제 대주자 나가야 되니까 그냥 평호 풀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입단하고 나서 내가 발이 좀 빨랐거든요. 내가 태환이 풀어라고 해.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중요한 시간 되면 평호 형이 나를 불러요. 형아, 저 더 들어가서 뭐 좀 찾아와봐. 또 눈에 안 띄게. 예, 얼른 또 나오면. 안 띄게 하려고 안 보이게 또 나오면 야 스파이크 좀 갖고 와봐. 그러면요 저는 더 와서 이제 김웅이 야 그 새끼 어디 갔어? 그 새끼 그 이름도요. 동렬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동렬아, 성환아 말고는요 저 새끼 이 새끼 그랬었어요. 김웅이 감독님 이름도 잘 안 불러줬어요. 근데 야 그 새끼 이 새끼는 아주 좋은 선수예요. 그 정도 불러.
이 관심도가 그 욕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네. 관심도가 관심도입니다. 네. 야, 새끼 어디 갔어? 새끼 어디 갔었는데 평호 형이 자꾸 앞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네. 여기 딱 보면 평호 형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작가님, 김평호 아. 버스 전화번호 좀. 아니, 저 나온 김에 김평호 버스 얘기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왜냐면 돌아보니까 그래요. 무등산 뛰면 1등이 김평호다. 아. 근데 저희 들었는데 저희들이 잘 뛴 사람 누구였냐면 이광호. 이광우, 이강철, 나. 이 셋이가 진짜 빅3였어요. 이제 장거리나 뭐 이런 것은. 근데 그날도 무등산 셋이서 이제 선두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등산을 뛸 때 보면 길 엇갈리지 말라고 빨간 걸로요. 리본을 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뛰는 코스를. 그럼 이제 갈래길에서 그 리본을 보고 이제 선두는 이제 길을 우리는 모르니까. 네, 정해진 코스로 가야죠. 이제 그걸로 뛰는 거예요. 근데 한참 뛰다 보니까 갈래길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리 가야지. 그래서 이제 갈래길에서 셋이 기다리는 거예요. 동시 1등을 가고 있으니까. 근데 한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김평호 코치가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1등이, 거기가 이제 예전에 1등이잖아요. 딱 오더만, 왜 서 있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리 가라는 거예요. 길을 이리. 그래서, 그럼 이제 이리 가려고 하니까 안 뛰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 형님 안 뛰십니까? 그러니까. 아, 죽겠다. 여기서 먼저 가라. 네. 그럼 우리 출발을 한 거예요. 네. 암만 뛰어도 조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조대가 뒷산이거든요. 네. 조대가 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암만 뛰다 보면 화순이 나온 거예요. 아, 화순이 빨리 쪽으로 나온 거예요. 화순이 나오는데, 이제 화순이 나오니까 다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저희들 셋이서.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트레이닝 코치가 누구였냐면 윤기도 트레이닝 코치였어요. 네. 대한아, 강철아, 광우야 막 소리 지르고 산속에서요. 근데 우리는 기어서 이제 올라가니까 그때 한 두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제. 근데 차에서 늘 어디 가냐. 아니, 김평호 코치가 평호 형 이리 가라 하더라. 뛰다 보니까 화순이 나왔다. 왔어요. 와보니까 뭐 식구 다 끝났고 그냥 식당에서 김평호 코치를 만났어요. 야, 형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 왜 이리 가라니까 왜 너를 거리 뛰었냐. 다 있는데 거기 감독님이랑 다 계시네. 아, 있는데 천연대스럽게. 야, 네. 니들은, 야, 강철아, 태환아, 이리 가르쳤잖아. 그리 가야지, 뭐. 니 분을 어떻게 하지? 어디로 뛴 거야, 니들? 그리고 딱 돌아서 나가는 거예요. 오, 얄미워. 그 세 명은 이제 말도 못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 이게 녹화는 아니었죠. 그거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때는 뭐. 아, 저희랑 녹화할 때 김평호 코치는 상당히 애잔하게 녹화를 했거든요. 본인 힘들었다. 네. 힘은 들었죠. 힘은 들었다. 아,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아, 힘 들었죠. 왜냐면은 이제 훈련 시간이 짧았어도 강도가 좀 셌죠. 혜태가. 너 연결됐어요? 잠깐만. 연결해 주세요. 예. 받더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평호 전설님, 저희 녹화 중이에요. 오늘 그 문성록 전설하고 김태환 전설 녹화 중이에요. 아이고, 반가운 사람들이네. 네. 두 분이 김평호 전설을 반가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연결하게 됐어요. 아니, 반가워하지도 않는 사람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 제가 입장 곤란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김평호 전설님 오늘 섭외 대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녹화하다가 과거 에피소드가 하나 나왔거든요. 예정됐던 분들이 바빠서 연결이 안 됐나 보네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에타 김평호. 네. 아니 예전에도 대주자라든가 대타로 많이 나가셨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김태환 전설 이제 생각이 이제 추억이. 아, 김태환 전설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김평호를 찾지 않고 김태환을 찾더라. 후배가 워낙 빠르고 또 활기차고 또 잘하는 후배가 오면 당연히 밀리게 돼 있죠. 근데 그때 왜 7, 8, 9회 정도 타이밍이 오면 자꾸 뭘 시켰습니까? 뭘 가져와라 마라. 제가요? 네. 아, 이건 미스터리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 보통 기억은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다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 실제로 기억이 없어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아. 그런 의도된 뭐는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보통 때린 사람 모르는데 맞은 사람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건 그러면은 세월이 지났지만 사과를 해야 되겠네요. 아 또 하나 있는데 네. 무등산 이제 런닝을 하러 가는 경우에. 네. 그 코스를 빨간 리본으로 다 이렇게 묶어놨는데 1등 선두로 가고 있는 그걸 기억이 나요. 그때 왜 갈림길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알려줬습니까? 좀 재미가 있으려고 저도 좀 장난기가 좀 발동했는데 네.
제가 입단이 좀 빨랐잖아요. 네네. 후배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런 뭐 크로스컨트리 이런 산행을 하면은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무조건 1등이셨다고. 네. 그런데 갑자기 이광우, 김태환 뭐 이렇게 몇몇 이제 후배들이 막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런데 사실 좀 지기는 싫고. 네. 아, 이 친구들 골탕 한번 먹여볼까? 살짝 가면서 그거를 방향을 네. 바꿔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아, 이 친구들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식사자리 가가지고 그러셨다면서요? 네. 너네 왜 천연덕스럽게 그냥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딴 데로 갔어? 하면서 가버리셨다고. 기억이 나요. 네.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네. 그런데 아 워낙 이제 잘 뛰는 후배들이라 네. 골탕을 한번 먹여주고 싶었어요. 아 네. 두 분에 대한 기억 한 마디씩 해주십시오. 우리 문성록 전설에 대한 기억과 또 김태환 전설. 예. 아 문성록 전설은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해태 시절에 그렇게 화려하게 선수 생활을 했다고 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또 노력하는 이런 점들을 좀 높게 평가받아가지고 나중에 뭐 프론트로 발전해 가면서 이렇게 성장해 갔던 것 같아요. 아, 사람 인생이 어디에서 꽃 피울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김태환 전설에게는 예, 심심한 사과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태환아. 옆에 듣고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형님. 저는 형님 저 좋은 기억으로 칭찬만 많이 했는데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이상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형님 하여튼 사랑합니다 형님. 아, 그것도 재미있는 추억거리고 이걸 지금 꺼내 보니까 그게 기억이 나서 또 한바탕 웃고 재미가 있지. 그냥 이걸 말을 안 했으면은 그냥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있었을 것 같아. 맞아요. 형님. 그래도 형님 지금까지 제가 사랑하니까 이런 것도 기억하고 후배가 이야기한 것 같고 또 형님도 저희들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랑합니다 형님. 다음에 내가 거기 출연할 기회가 생기면 너 막 그냥 깔 거야. 아니 그것도 매스컴 타는 일이니까 많이 좀 까주십시오. 그래.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예, 들어가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한번 봐도 번호번도 사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다. 근데 이제 승리투수가 30만 원 줄 때. 그게 메리트였던 거예요. 메리트. 예, 예. 선동열이나 아까 이종범 같은 경우는 1년을 합산하면은 분도 안 나와버려요. 연봉하고. 너무 많이 나가니까. 너무 많이 나가니까. 너무 많아서.